디자인 is 휴머. 네, 디자인을 인간 중심으로 해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말은 아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디자인 is 휴먼이라는 인간 생활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는 생활이라는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생활, 디자인이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는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는 삶, 여기에 무엇인가 활력을 주는 디자인에 저희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다음 모델, 조금 약간 거창하고 어려우실 텐데요. LH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이 부분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중심에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생활, 몇 가지의 생활이 있을까요? 소분류하면 한 144개 한국의 인간생활을 분류했는데 9개로 분류한 것 중에 디자인과 가장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떤 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이 세 가지 생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을 정리를 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지 불행을 주는지, 행복은 더 행복하게, 불행은 더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도와주는 것을 어디에서 의식주 전자 운송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은은 약간 something wearable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션에 아주 포커스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는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쪽으로 제가 포커스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듣고 갔지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을 위한 처방전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X, 약간 배속에 빨리 가는 디자인의 트렌드가 가고 있는 X스크립션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생활을 위한 디자인. 네, 다섯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명심해 둘 부분은 이 컨텐츠가 트렌드 컨텐츠가 중심이 됩니다. 트렌드 컨텐츠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닝되는 것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되는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되는, 소멸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이 다섯 가지 처방제들이 어떻게 언제까지 이 트렌드를 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뷰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극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극을 느끼세요? 짧은 시간에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 자극제는 누구한테 필요할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무기력 상태에 있는 번아웃 증상들에게, 전 페이지를 잠깐만 보시겠어요? 에게 이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지 심리학자가 이 사회의 문제는 무기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지금 디자인에 돈을 쓰려고 하는 콘크리트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번아웃.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실 때 아, 나 거기 가서 너무 즐겁겠다 생각하고 오신 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아, 이른 아침에. 저도 사실은 약간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행복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자살 충동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증상에 동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없고 정서장애, 인지장애, 행동장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을요,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 육체적인 어떤 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운동 관련해서는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 부족이 53.2%. 저희가 소셜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전 세계의 통계가 나왔는데 100명 중에 몇 명이 헬스클럽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거 마치시면 상품을 드릴까요? 바로 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운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원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방바람과 한몸이 됐나? 여러분 되게 동감하시죠? 보면은 동기부족에서 여기 이 자극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중에서 바로 여가생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여가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교육, 공부.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교육하고 공부하고 연결됐지?
그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게 되면요, 여가라는 것이 자기개발형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대 직장인들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게임은 2012년부터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기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가생활에서 중요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자극제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스티커가 딱 붙이도록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의 요소는 공통점이 있지만 나쁜 배드 디자인의 요소들은 각기 다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이것이 왜 제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업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나시지 않으세요? 이거를 보고 이 가수, 트로트 가수들이 젊은 가수에서부터 약간 연세가 있으신 가수들까지 다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트로트를 하고 있다라는 의외성과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디자인의 인스피레이션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는 바로 공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자극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는 자극제, 디자인이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칠레의 코카콜라인데요. 저 남자가 페달을 밟게 됩니다. 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페달을 밟을수록 그 택시 가격이 다운되는 캠페인. 지금 유럽에서는요, 지금 이 자극제하고 관련된 마케팅과 디자인이 아주 강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타이포의 사이즈 커지고 있습니다. 컬러 트렌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해커스 마케팅, 소비자가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모디슈모. 제가 한 2년 전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스테이지를 만드는 것이 디자인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오레오에서도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 이렇게 오레오를 부셔가지고 치킨 텐더를 만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3D 프린트인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3D 프린트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걸 그냥 간단, 그냥 3D 프린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무엇을 하도록 하는 그 동영상입니다. 가족 내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가족들의 관계에 어떤 자극제를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토요타에서 보여주는 토이쇼였는데요.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 외부의 패널들을 가족들이 같이 만들면서 나에게 맞는 개인 맞춤의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비자는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아주 진짜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완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뭘 느끼지 않아요. 뭘 좋은 걸 갖다 줘도 여자친구가 느끼질 않아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베스트 사례는 아니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타이포 사이즈 커지고 있고요. 칼라 부분이 예전처럼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강하게 지나가다가도 저게 무엇이지라고 돌아보게끔 하는 디자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운동 여가생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5km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4월에 파리에 갔었을 때 바이타민이라는 음료수에서 마라톤을 그 캠페인을 했었는데 야간 물질을 몸에다 던지고 뿌리고 하면서 바이타민의 칼라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슷한 사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자극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lcome to our world.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의외성, 이거 뭐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모이셨는데 옆 사람하고 키스해 그럼 하시겠습니까? 의류 브랜드가 보여주는 캠페인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면 따뜻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Yeah. 예, 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Ready? 키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Justin. 악수를 합니다. Shall we make out? Absolutely. This here is the awkward moment. 아이고,
아침부터 좀 그렇죠. 예, 이 비락시케는 그냥 동영상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극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흩어져 있는 트렌드 디자인 시드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칠까?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제는 번아웃의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즐겁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조제인데요. 여러분들 필요 없어도 생활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여기는 건강생활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조제는 나중에는 일상생활로 들어올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의존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아시겠죠? 실버층, 그 다음에 유아기, 영아기, 어린이들, 그 다음에 핸디캡들, 장애인분들을 위한 예, 디자인입니다. 보면은 신체 보조제가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2016년에 스위스에서 이 로봇을 가지고 올림픽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여섯 개의 경주가 있는데요. 자전거 달리기, 그 다음에 휠체어 달리기에서 시작해서 두뇌 인지 부분까지도 여섯 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 기능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헨리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 보조 기능을 가지고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참 여러분들 한번 다 처음부터까지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Henry Evans.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from my home in California, I shaved Charlie in Atlanta. 저는 이 동영상에서 내가 이 보조 기능을 받고 이 세상의 일부가 될 것 같다는 말이 아주 머릿속에 너무 감명 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들, 이 모니터에 이 지금 아이프리를 씌우면은 본인에 맞게 시력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D 프린트인데요. 3D 프린트가 음성 인식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누리는 건데 야오 재팬에서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 3D 프린트를 통해 교육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기린과 믹스할까요? 3D 프린트가 어떤 무엇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터랙트가 교육 효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의 보조, 소통의 보조입니다. 여러분 요즘 치매 환자들 너무 지금 아주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테이블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되는 가족들에게 소비자들이 이 환자분들이 터치를 하면은 그 동작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리 나옵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저귀 보셨을 텐데요. 텔레비에서 보셨을 겁니다. 실버층들을 위한 다이아포 기저귀 판매량이 어린아이들 다이아포보다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동영상 한번 보실 텐데요. 어린아이가 요런 감염이나 이런 감염된 것들을 알 수 있고 의사는 When I found out what smart diapers do, that's when I got really excited. You line up the box and boom.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보조제는요. 환자가 그 디펜던스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같이 소비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가치 부분은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독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웰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웰빙 들어왔습니다. 나를 위한 웰빙, 그다음 우리 모두를 위한 서스테이너블한 웰빙, 그러다가 힐링, 지금은 이 해독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트로 포이즌, 환경과 디지털에 저희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얘기하는 50가지 단어들 중에서 한번 했는데 마이단, 스모그 문제, 지금 디자인, 지금 요 그 해독제 같은 경우는요. 트렌드가 한 15년 이상이 계속 지속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오염과 관련된 연관어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자동차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자동차,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창문 열 수 있는 그날이 올까? 진공청소기 대신에 송걸레. 왜?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디자인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아마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환경 해독제인데 여기 보면은 손에다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공기청정기 주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지의 디자인이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되는 일렉트로닉스에서 보여준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에서도 공기청정을 해서 주변이 공기청정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해독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제 밤 늦게까지 게임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독할까? 캠프러 그라운드인데 여러분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런 생활을 해보면서 힐링하는 모습들입니다. Camp is a safe place where you can be yourself and just have fun. It's a digital detox. No cell phone. 예.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산업에 다 침투해 있었는데 건축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다른 디자인 시드가 들어가면 성공하는데 이 디자인 시드가 빠지면은 요즘 소비자들은 아 이게 좋은 건축물이다,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65,000 square feet of floor space. In addition to happy and motivated employees, the structures will house a large array of plant life and work environments. Outdoor areas will be designed to maximize the potential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the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동차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과 소통하게 하라. 앞에 윈도우실드가 내려지고 소재도 대나무라든지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이 자연과의 소통으로 보여집니다. 동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전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복합제인데요. 요즘 신약 트렌드 1번이 복합제입니다. 하나를 한 캡슐을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디자인과 기술이 어떻게 만나서 디자인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건강생활, 가정생활의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 모듈,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담깁니다. 아, 저는 이 증상을 테크 오리감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기술이 삼각형으로 접혀지면은 인간도 삼각형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이 인형처럼 요즘 기계에 따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기술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82년에 PC 시대 타임즈 올해 인물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6년에 타임즈 올해 인물로 유, 네티즌이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에 인터넷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초연결, 초협력 시대. 기술이 인간에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 디자인이 기술과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만나야 될까라는 부분. 당연히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웨어러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저는 내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인간 생활에 침투해야 되는지 저희가 꼭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이 기술이 가치가 있느냐, 현재 가치 부족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예, 현재 스마트폰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 기술과 관련된 것과 소비자의 가치라는 걸 보니까 아시아 쪽은 IT가 발전이 돼서 상당히 거의 비슷하게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니까 건강,
그리고 가족, 안정성, 그 다음에 편리함, 그 다음에 보면은 중요성이 감소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치, 지위. 여러분들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아시겠죠? 예,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복에 관련된 가치를 가지고 디자인 컨텐츠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건강과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족관계, 그 다음에 직장인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기계가 기술이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제는 실용가치입니다. 이 세탁기는요, 스마트 차임인데 차임은 소리가 울리는 거죠. 만약에 이 세탁기에 들어갈 빨래 물감이 아니면은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RFID가 있어서 빨래에 맞는 세탁 방식을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아, 여기는 월풀이 보여준 컨셉인데요. 프레시 커넥트입니다. 아마 서비스 디자인 쪽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건이 들리거리 보면 아파트나 가정집, 로비 같은 데다가 냉장고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들 많죠. 그래서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데 식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아, 실용적 가치로 접근하라는 부분이 건물인데 여기는 지금 뉴욕의 건물입니다. 뉴욕의 오피스 공실이 26.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가? 호텔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듈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포스코에서 한 10년 전부터 모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조합하는 모듈이 아니라 여기서 공사를 할 수 없으면 해외라든지 아니면 임금이 싼 곳 아니면 그 지방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 그 블럭처럼 끼워 맞추기를 하는 모듈의 디자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 컨셉인데요. 자동차가 보면은 세로로 접으면은 여기다 스크린을 띄울 수 있습니다. 가로로 접으면은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차할 때 맞춰서 트랜스폼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서 그럼 보니까 복합제가 여기는 허브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면 좋겠는데요. 어떤 한 가지 디바이스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저희에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허브라는 그 휘트브레드 호텔에서 허브라는 컨셉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치입니다. 기술. 여기는 지금 머덜 앤 쿠키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기술이 사람에게 여기는 지금 엄마처럼 아이의 습관을 만들어주듯이 쿠키가 어느 사물에 딱 달라붙으면은 그 사람의 습관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약에 붙으면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칫솔질을 하는지 커피에 붙이면 약에 붙이면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 사이에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여기 보시면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어린아이가 손목에 차고 있는데요. 아빠나 그 다음에 딸과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Do you wear off on your wrist? For example, toy guns, toy sword, magical stick, and more. 네,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운드가 나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테크 오리가미는 저희에게 어떤 이노베이티브한 새로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스함을 주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컨버전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컨버전스와 함께 디컨버전스가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어느 것이 더 위에 있을지는 조금 그래서 마지막 해열제인데요. 제가 해열제를 먼저 사실은 처방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간이 36.5도를 유지하는 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디자인의, 그런 처방전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정리를 한 건데요. 36.5도가 아닌 증상, D36.5, 너무 가열되고 가행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너무 많은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새 집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요. 이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이 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 버즈가 이렇게 74% 식사보다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집밥의 언급량이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조사하다가 2013년도 이렇게 하반기에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려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 있으니까 밥, 된장찌개, 그 다음에 쌈장, 김치. 하지만 저희는 이런 디자인을 더 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밥을 한번 붙여봤더니 연관어가 맛, 엄마, 음식, 저녁, 김치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밥과 이어서 당신의 얼굴은 별일 없습니까?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내 실패 악성공방이라는 거. 강남민이랑 되게 똑같이 하니까 결혼이 없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 내 몸을 찾고 그 다음에 나의 맛을 찾고 우리 가족의 맛을 찾는, 얼굴을 찾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열제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여기는 비비드 그레이, 그 어떻게 보면 홈웨어, 그 다음에 인테리어 패브릭이 가족들과 같이 쓸 수 있고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해열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소재가 더 포근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이런 소재의 중요성, 촉감이 특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여기는 그 베니라는 슈즈의 텍스타일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소재가 얹혀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지금 일상에서 입고 있었던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을 그냥 너무 가볍게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물 안에 말릴 때 세균 발생하는데 저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 1도씨를 배려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냉장고 문 열 때 무거운 거 반찬 들려고 할 때 식탁에다 두고 다시 문 열었다가 늦죠. 그런 게 아니라 발로 저렇게 문을 열 수 있는 편안함의 가치를 주는 1도 36.5도의 디자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열제는 저에게 편안함과 그 다음에 상쾌함이라는 디자인 밸류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디자인 처방을 했는데요. 가치는 각각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컬러의 변화, 자극제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극제, 해열제 같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부분이 해독제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저희가 경기가 침체돼서 뭔가 강한 극약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닝되면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지만 이 부분이 아주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해독제 부분은 계속 지속되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보조제는 지속이 되면서 나중에 일상생활과 같이 연결이 되고 복합제 같은 경우는 기술과 계속 같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기술을 다운시키는 그런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기 일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 can make you happy, my family to be healthy, checking. I like working. Yeah. My friends? Almost everything. The money. Good food, good drinks, good weather. Really? And love. Meeting new people. Just living makes me happy. Round the corner, won't be long. 예. 이 디자이너를 꼭 좋아한다기보다 이 말에 제가 꽂혀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예사로운 평범함, 저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나 특별한 울림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 디자이너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대구에 방문해서 예, 정용빈 원장님에게 소비자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조금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들이 좀 풀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 있게 이렇게 잘 세미나 저하고 호흡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